그 다음에 점화식의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중요한 공식은 이런 게 있어요. P AN 플러스 E 플러스 Q AN 플러스 1 플러스 R AN은 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식의 특징은요.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더하잖아. P, Q, R 그럼 얘가 0이 된다. 이런 특징이 있다. 그래서 얘는 식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. P로 묶어. 그래서 AN 플러스 E 뭐 플러스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마이너스가 되고 N 플러스 1 이렇게 바뀐다. 는 뭐 Q는 아니고 R이다. R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보통은 AN 플러스 E AN 플러스 1은 P R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. 아까 얘는 뭐라고 그랬어? 이런 애들은 뭐라고? 개차. 개차라고 했잖아. 개차. 이런 애들은 개차라고 했어요. 개차. 그럼 개차들이 이 개차와 이 개차, 개차 사이에 이게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룬다. 개차가 등비수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얘는 선생님 그때 설명했던 건 개차수열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개차수열이라는 것은요 A1, A2, A3, A4 이렇게 쭉 갈 때 얘네들의 차가 B1이고 차가 B2고 얘네들 차가 B3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A2를 구할 때 A1이랑 B1을 더하면 되겠다. A3를 구할 때 A1, B1, B2를 더하면 되겠다. A4를 구할 때 A1, B1, B2, B3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.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AN을 구할 때는요 A1에다가 B를 다 더하면 되는데 원하는 수의 바로 전까지 B4를 구하면 B3까지 B3을 구하면 B2까지 를 다 더하면 되겠다. 그래서 시그마 B, K, K는 1에서부터 N-1까지 하나 적은 N-1까지 다 더하는 것이 우리가 개차수열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열을 구하시면 되겠다. 네. 그래서 요것까지 설명을 했었어요. 문제는 그때 어디까지 풀었니? 1, 2, 5일까지 다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개념은 여기까지 복습했고 다시 문제 풀게요.